작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셨던 게 맞는지 궁금했고, 그 2월 달에 좀 언급이 됐던 그 윙스 필담 눈물 요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,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감과 관련하거나 그 보도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. 아,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질문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, 지금? 네. 아마 그 여태까지 제가 냈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는지, 그리고 또 윙스 빗담 눈물은 특히나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,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... 사실 제가 그 윙스하고 빗담 눈물 언급했던 거는 그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내용,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서 여쭤본 거였고요.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질문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그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저희 의견, 저희 생각도 회사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? 예. 네, 이번에는 왼쪽에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스포츠 경향 제가 됐던 내용,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 뭐 문제가 됐던 내용,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서 여쭤본 거였고요. 그거에 대해서 또 회사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? 예. 네, 이번에는 왼쪽에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라고 하고요. 네, 왼쪽에 있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축하드리고요.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앨범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셨던 게 맞는지 궁금했고, 그 2월 달에 좀 언급이 됐던 그 윙스 빗담 눈물 요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,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감과 관련하거나 그 보도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서 여쭤본 거였고요. 그럴 수 있겠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전자음악 기반의 그런 기타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RMC 노래에서도 되게 락킹한 분위기가 있고, 디오니소스도 약간 좀 락킹한 분위기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 악기 배열이나 아니면 장르상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색깔이 어떤 거였어?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문제가 됐던 내용, 그 뭐 표절인가?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